안녕하세요, 세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란 사편이고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수니파 알샤바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수니파인 탈레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레반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 주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실제 지배한 세력입니다. 1994년 2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한 수니파 무장 이슬람 정치 조직인데요. 탈레반의 뜻은 아랍어로 학생 두 명이란 뜻입니다. 결성 당시부터 군정 세력으로 출발하여 1994년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정도를 장악하였습니다. 1995년 초 국방장관 마수두에 의해 조직이 와해될 뻔했지만, 1996년 파키스탄에서 군사 지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14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4년 동안의 모자헤딘 권력투쟁을 종식시켰지만, 이러한 탈레반에 저항하는 북부동맹이 새로 결성되었습니다. 탈레반은 과도 정부인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결속력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후에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조직을 무장해제시키고 약탈과 강도,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힘을 쏟는 한편, 일상 상업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가문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이 계속되면서 국가 통제가 어려워지자 지역 지도자들과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마다 일어나는 위법과 각종 인권 침해를 도외시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슬람교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차별이 심해지고 여학교 폐쇄, 텔레비전 금지, 가혹한 이슬람식 처벌제도 부활, 아동학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또 2001년에는 군대를 동원해 로켓과 탱크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불교 유적과 불상들을 파괴하는 등 유례 없는 유적 파괴 행위를 공개적으로 일삼기도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우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추종 조직인 알카에다를 숨겨둔 채 미국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발을 산 끝에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영국군의 합동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군기지와 지휘본부, 방공망과 방송시설이 파괴되었음에도 여전히 빈라덴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항쟁 의지를 밝히면서 성전을 촉구하다가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정파가 참여한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며, 탈레반은 파키스탄과의 접경 지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탈레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 이동했기 때문에 탈레반은 다시 세를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라크 내전 이전까지는 알카에다와 함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그 범위가 범세계적이며 가장 위험한 테러 단체로 손꼽혔습니다. 탈레반은 또 이슬람 극단주의를 제외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금지했습니다. 이들의 막장 행각은 끝을 모르고 행해졌는데, 노래, 춤, 카드놀이, 체스, 영화 감상, 화장품, 장신구 착용, 그림 그리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영화나 그림은 형상을 묘사한 것이니 우상숭배라는 논리를 폈는데, 심지어 아랍어로 그림처럼 그리는 대중문화인 화초차도 금지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인정받아 오던 핫을 금지하면서 대대로 핫을 그리고 새기던 장인들은 격분했지만, 이들도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및 구금,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아프간인들이 평생 동안 오로지 쿠란만 외우고 이슬람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구식 학교와 도서관, 극장, 박물관 등을 모조리 폐쇄하고 텔레비전과 영화 필름 및 문화유산들을 모조리 불태우거나 남김없이 부수고 파괴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음악가들과 시인들, 예술가들을 모조리 탄압하고 구타하고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수들의 무덤에 가서 총을 난사하는 엽기적인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절도범들은 전통적 이슬람 형벌에 따라 손목을 잘랐고 재범일 경우 발목을 잘랐습니다. 부르카를 여성들에게 무조건 강제로 입게 하고 안 입으면 사형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 혼자 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또 여성이 매니큐어를 칠하다 걸리면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1인당 소득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법률도 완벽히 마비되어 이슬람 샤리아의 전통적인 형벌들이 기존 법률을 대신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하늘에 연을 날리는 것조차도 알라의 하늘을 더럽힌다며 처벌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탈레반에 대해서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지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순위파인 알카에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카에다는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아랍 의용군으로 참전한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인 테러 지원 조직입니다. 1991년 걸프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미 세력으로 전환한 이 조직은 빈라덴의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총 34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활동 영역을 확장해 비이슬람권 국가까지 세력을 뻗치고 1998년에는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지하드와 이슬람교 과격단체들을 한데 묶어 알카에다 알지하드로 통합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항하는 국제 이슬람 전선으로 불리며 조직원은 3천에서 5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세계 각지의 상간이나 오지에서 운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부 소재지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슬람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테러 조직과 연결해 3억 달러에 달하는 오사마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각종 테러의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하튼의 세계 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이 조직의 순회인 빈라덴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테러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 역시 빈라덴의 주요 추종자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들의 점조직이 개입해 테러범을 조직화하고 실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단체인 보코하람과 아프가니스탄 최악의 테러단체인 탈레반과 더불어서 가장 위험한 테러단체로 손꼽혔지만 2014년에 들어선 이들을 뛰어넘는 테러와 학살을 당당하게 자행하는 IS가 최악의 테러단체로 부상합니다. 결국 알카에다는 IS의 2015년 9월 11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끼리 서로 적대하는 건 명분보다는 기득권 싸움이 큽니다. 빈라덴을 필두로 주요 멤버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하프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와하프바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현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근원입니다. 이슬람 순위파의 주류 종파 중 가장 근본적인 종파이면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문화나 사상들을 배격하며 수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알카에다는 점조직으로 운영되어지다 보니 조직적인 통일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반미 과격 테러리스트들의 중소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슬람 연구가들의 시각입니다. 최근 2020년 1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케냐 미군 기지에서 미국인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020년 1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 마을 시장에서
무장 세력이 민간인 36명을 살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당국은 테러리스트 조직이 북부 나그라오고 마을의 시장에서 민간인 32명을 살해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알라모우 마을에서 4명을 더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3명이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아직 테러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알카에다나 IS의 짓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리 니제르와 국경을 맞댄 부르키나 파소에선 지난 2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잇따르며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알카에다 IS와 관련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최근 몇 달 새 민간인이나 정부군을 상대로 한 공격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강불을 실은 차량이 습격을 받아 40여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사해일 3개국에서는 작년에 극단주의 테러로 숨진 이들이 4,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우 작가였습니다.